바라고스 성을 포위해서 적들을 불러내겠습니다. 오, 온다 온다. 555명입니다. 자, 원거리로 병사 빼먹고 있습니다. 붙으면은, 근데 기병이 잘 안 붙네요? 기병 자체가 별로 없네요? 제국인데. 이제 빼주죠. 자, 490대 508. 교환비 괜찮게 나오죠? 공병이 이제 30밖에 없네요. 기병이 절로 가네? 퇴각합니다. 공병 30. 갑니다. 오, 퇴각. 야, 근데 궁병들이 30명은 그냥 꾸준히 있네요. 많이 죽어도. 내가 탈 게 없네? 이 정도면 되겠지? 199. 199면은 잡아먹어도 되겠죠? 석궁병이 아직도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 아, 30 데미지라니. 잡아먹죠. 와, 많다. 아, 별로 안 많은가? 아, 많죠? 에버랜드 파도 치듯이 2웨이브로 가고 있습니다. 다 잡았다. 자, 장군인데 에로닉스 처형. 에로닉스 뭔가 들어본 이름인 것 같은데. 내가 처형시키지 않았었나? 착각인가? 비즈 두나 댕겅 멜체아 댕겅 타시노르. 대머리다. 투카시스 시노르 이렇게 다 처형을 시켰습니다. 많이 잡았네요. 9200이나 있다고?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자, 술통가슴을 새로운 장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나 혼자 먹어도 되겠다. 오! 2000명! 2500명 대 800명 정도. 좋아요. 야, 자동 돌리면은 못 먹겠죠? 아, 근데 우리 쪽이 귀족이 많아서 어차피 제가 다 가질 수가 없겠네요. 자동 돌리죠, 그냥. 나르티로스 핸드의 아밀론. 와, 꽤 많이 잡았습니다. 2500대 800 전투 5명이나 처형할 수 있네요. 조아나 보내고요, 레온티아 보내고요, 차군 보내고요, 나르티로스 보내고요, 핸드의 아틸론 처형시키겠습니다. 댕강 서부제국. 서부제국 지도자 뭐야, 19살이라고요? 이게 19살이에요? 9살 아닙니까? 어찌됐건 서부제국의 왕이 파돈입니다. 가문이 진짜 너무 많네요. 야, 확인을 싹 다 했는데 죽인 영주가 꽤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열심히 다 죽여야겠네요. 서부제국이 정말 강하네요. 아, 저 잡고 싶은데. 막다른 길이네? 아발리토스의 군대. 그거를 커브로 튼다고? 하지만 거기 갈 때 또 없죠? 자, 잡아먹습니다. 아발리토스의 군대. 잡았네요.
쿠스 댕강. 얘는 죽여도 5밖에 하락을 안하네요. 내가 너무 쓰레기라서 이제 하락하는 것도 줄어든건가? 아빌리토스 댕강. 아니네, 30도 떨어지고도 하네요. 어찌됐건 둘 처형했습니다. 푸른 하르트의 군대. 좋아요. 상대 궁병 80, 우리 75. 끌어당겨서 먹죠. 아유 맛있다. 궁병 많이 잡아서 이따가 원거리전 해야지. 궁병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깎아두겠습니다. 이번에는 언덕 밑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60m 남았죠. 갑니다. 올라가면 바로. 그렇지, 궁병들 그냥 걸어오죠. 자,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빠지겠습니다. 불러서 패는 게 낫겠죠? 자, 잡아먹고 빼겠습니다. 자, 100m 돌진! 이것까지만 먹고 다음 전투에서 싹 다 잡아먹으면 되겠네요. 아이고, 아 왜 자꾸 밀어? 때릴 수가 없네 저거. 아 근데 이해가 안되네. 때리는 것도 아니고 왜 미는 거야? 때리는 거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아, 전투 끝났습니다. 자, 이번 포로는 하나 둘 셋 일곱 명이네요. 포스토르 잘 가시고요. 아파니스 잘 가시고요. 테필로스 잘 가시고요. 로스 시리즈인가? 푸른하르트! 편집돼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푸른하르트는 지금까지 저를 좀 많이 귀찮게 했던 녀석입니다. 많은 병사들을 끌고 와서 계속해서 이제 접전을 펼쳤던, 바타니아가 작았을 때부터 그랬던 녀석인데 드디어 보내주네요. 사실 왕 죽이는 것보다 조금 더 신나네요. 댕거! 에마리스 리시카 피렌토스, 이렇게 일곱 명을 처형해 줍니다. 자, 수사다의 군대 668명 잡아먹겠습니다. 잡아먹겠습니다. 됐다. 갑니다. 80m, 70m 공격합니다. 아, 궁병들 건방지게 앞에 나왔죠? 됐다. 여기까지 먹고 빼겠습니다. 괜찮은데 상대에 방패벽이 있는 게 좀 흠이네요. 아, 내가 옆으로 가서 싸워야겠다. 어차피 수는 우리가 더 많으니까 자동돼도 상관없죠. 아, 그래도 원거리 지원 없으니까 우리가 이기겠죠? 아, 이거 투창 싫어. 악. 자, 달려듭니다. 이거 달려드는 게 낫겠죠? 추가가 나오는 공간이긴 한데 괜히 달려드는 것 같은데? 괜히 달려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추가가 붙으면은 상대 추가 가까운 데라서 약간 고전을 하고 있지만, 우리 추가가 붙으면은 영혼의 싸움을, 아, 우리가 이기죠. 아, 이런 상황 올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네 진짜. 자, 이번 전투에서는 6명을 받았습니다. 아폴라네아. 어떻게, 좀 특이한 캐릭터네요. 역캔데 뭔가 엄청 기가 세 보이는 캐릭터. 하지만 머리만 남았고요. 세아론 잘 가시고, 이크라티아 잘 가시고요. 수사다
댕겅 룬 쿤베르트 쿤베르트 댕겅 막시민 이렇게 잔뜩 죽였습니다. 오늘은 진짜 많이 투성한 것 같네요. 동료가 데리고 있던 포로들을 데려와서 처형하니까 훨씬 잡는 양이 는 것 같습니다. 디아트마도 아 다행이다.